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해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나름대로, 뭐잘 버텼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고, 많이 떨어질 듯 하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하여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빠졌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네요. 한 0.7% 빠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선방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안 좋아.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즘 장 자체가 널뛰기 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널뛰기 장을 하는 것 같고 현재 대통령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SK도 뭐 4분기는 약간 흐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해. 지금 보니까 한 주간 또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그 반도체 관련주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보니까 태경, BK, 한화 기술 등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검색 횟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정보 제공 업체죠. FN 가이드가 있는데 19일에서 26일 투자자들의 종목 관련 상위 검색어 순위를 집계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 그리고 하이닉스 3위를 차지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토 깨운계는 그 반도체 관련주가 4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종목 리포트가 뭐냐? 삼성전자 부전 이굴 뭐 이런 게 있는데. 유한타에서 그래요. 올해와 그 내년에 그 낸드 시장에 공급 과잉이 지속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 YMTC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영향력 확대로 시장 경쟁이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점이 수급 개선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다만 4분기에 그 재고 그 피크아웃이 이제 전망되는 만큼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 반등 가능성. 그래서 재고 자산이 이제 피크에 이제 도달하는 그 시점이 그 반도체 업장의 그 추가 반등, 그 주가 반등 초입 구간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반등의 시작은 올해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IT 세트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DRAM 출하량, 이 DRAM 출하량이 한3% 줄고요. 평균 판매가는 한17% 정도 이제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그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실적과 그 별개로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그 진행될 그 반도체 공급 축소는 이제 긍정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이제 부진할 것으로 금투업계는 전망을 하는데 현재 그 하이닉스하고 그 SK 하이닉스 아프다 뭐 이런 인기 리포트가 있어요. 제목도 참 재밌네요. SK 하이닉스 아프다 아퍼. 하여튼 하이닉스의 그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통상적인 성수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경기 침체 따른 IT 그 수요 약세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 효과로 이제 수익성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 일단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23년 IT 신제품의 그 메모리 탑재량을 증가시킬 것 같고,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그 2분기죠. 2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출하 증가에 따라서 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 관련 리포트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검색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태경 BK랑 2차전지 그 음극재, 필수 핵심 소재 코크스 독과점 기업과 납품 기대 리포트에서 그 태경 BK가 2차전지 음극재 필수 핵심 소재인 그 코크스의 독과점 기업으로 납품이 기대된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에너지원 수급난이 지속되면은 석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겠고 그 대체재인 그 코크스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태경 BK가 최대 수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2차 전지 음극재의 그 핵심 재료로 쓰이는 그 코크스로까지 공급이 확대되면은
실적은 매우 빠르게 이제 퀀텀 전파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 향후 그 석유 코커스로 시장이 확대되면은 태경 BK가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크게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일단은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4분기 흐리다.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라는 일종의 그런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 1개월 만에 1만 원씩 빠지네요. 1개월 만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겨우 요즘 보니까 계속 지금 쭉쭉쭉 빠져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8만 전자에서 헤매더니 올해 7만, 벌써 6만, 5만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다 보니까 다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내가 살 때마다 신저가야. 살 때마다 신저가다. 항상 내가 살 때가 쌀 때다. 항상 보면 더 싸고, 똥도 못 싸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쓸어 담아라 해서 주당 19,000원 손절 보고 던졌네요. 아니, 왜 유튜브 방송 보고 절대 여러분들 이거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유튜브 방송 보고. 유튜브 방송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 참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했잖아. 천회장도 맹신하지 마. 뭐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 보면은 특히 이제 회사 소속들, 뭐 증권사 소속의 그런 애널들의 이야기를 그냥 너무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주 목표가 뭐냐? 어떻게든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 돼. 회사에 도움. 여러분들의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회사야. 이윤 창출이야.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야. 들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개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뭐 도움이 안될건 없겠지만은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그걸 맹신해가지고 당장 뭐 어느 종목이 좋더라, 앞으로 기대된다, 무조건 사야 한다, 뭐 그런 제목에 솔깃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그거 보고 사냐고. 특히 슈퍼개미들 말이 너무 안 돼. 장난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뭐 어설픈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은 작전 세력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었다 올렸다 할수 있어요. 뭐 폭등시킬 수도 있고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 시총 작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 뭐 동전주, 뭐 테마주 이런 데 익숙해버리면은 여러분 절대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벌 수가 없어요. 뭐 천혜진 얘기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식장 얼마나 살벌한 곳인데. 순간 방심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뒤통수 맞고 그냥 빨대 꽂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유튜브 방송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알아보라는 거야. 내 기업이다 생각하고 알아보는 거지.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기회도 필요한 겁니다.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 종식종식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몰빵 같은 거는 금물입니다, 금물. 제 이야기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그렇게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